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CTP 오일 관련해서 미국 FDA의 임상 3상 이 IND 신청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750억 자사주 매입 첫날입니다. 자, 주가는 장중 18만 3,900원대 고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주말에 마감된 이제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다우지수가 57.97,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21.3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11. 뭐큰 흐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이제 60전 정도 올라서 1379원 90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도 이제 선물하고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어떤 매도 흐름 속에서 연기금이 이제 거래소에서 좀 매수, 금융투자가 코스닥에 소폭 매수,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한 3,600억 정도 이상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코스피는 이제 2,700 중반선 정도 흐름까지 다시 또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지금 0.1%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수 차트 흐름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올라갔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지지가 안 되면서 살짝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 이제 코스피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까지 갔다가 이제 21일평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일 연속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발 관련되는 삼성에 대비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윗꼬리 정도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T 같이 이렇게 어닐링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틀 조정 이후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크잉은 뭐 꾸준하게 지금 강한 흐름들을 후공정에서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EU에서의 어떤 이제 관세율 그 중국산 관련되는 부분을 올린다.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갔고, 또 배터리 인터 배터리 데이 관련되는 부분들도 또 개최 소식이 또 이번 주에 또 있는 어떤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관들의 어떤 목표 주가 하향, 또 지난주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전기차 관련되는 정책의 어떤 폐지 뭐 요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 속에서 금요일에서 오늘도 조금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강보합권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일만 관련되는 수혜주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계속 강한 흐름을 이어간 오늘 뭐 강보합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80 배터리 관련돼서 TC스틸이 이제 4개월 만에 좀 반등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NT는 여전히 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이제 부분에서도 큰 흐름은 오늘 없습니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아침에 개법의 음봉에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이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제 750억 관련되는 부분으로 오늘 첫날이거든요. 예, 지금 신청이 4만 주 들어왔는데, 예, 체결이 이제 16,800주 정도가 체결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게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제 한 18만 3,900원대, 그리고 조금 이제 18만 원권에서 지금 이제 지지는 하고 있는데, 예,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량이 좀 작다 보니까요. 큰 흐름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박스권 흐름을 이제 9만 원대 초반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봉상에는 추세전환 시그널이 또 하락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날 이제 추세전환 시그널이 나오면서 지금 21일평에 저항을 받고 있는 어떤 흐름으로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프로그램 쪽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6일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박스권 상단에 가게 되면 5월달도 그렇고, 결국 6월달에도, 다시 또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이번에도 또 결국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공매도 창구인 신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매도를 주로 조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1월 달에 이제 24만 원대에서 가격 조정 이후에 박스권 흐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흐름들을 6월 달에도 초반에는 좀 분위기의 반전들이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쪽 매수가 들어오면서 19만 원대 중반 정도가 가면 이제 2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장기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다시 또 내려오면서 연속성을 또 없애는 이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이번에도 좀 보이고 있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료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기관들의 목표주가 상향이라든지 하반기 내년도에 본격화되는 진펜트라 관련되는 어떤 이제 성장 모멘텀이 계속 있는 가운데 저 오늘도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IND 소식이 나왔죠. 이 휴미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좀 줄면서 이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가 전 세계에서 이제 매출액 1위입니다. 예, 그리고 터커가 이제 키트루다가 한 29년 정도고 옵디보도 이제 한 28년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은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606명을 대상으로 예, CTP-OL과 키트루드 간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래서 매출액은 이제 머크가 예, 작년도에 32조짜리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예, 미국에서는 29년도, 유럽에서는 31년도에 물질 터커가 만료되고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머크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의 SC 제형을 하고 있고 여기 관련되는 수혜주가 이제 알테오존으로 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을 굉장히 올리고 있잖아요. 자, 셀트리온은 이제 CTP 오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제품군들을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뭐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까지 지금 확대를 하는 거죠. 유방암 쪽에 이제 허주마, 예, 이거 허셉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까지 확대하면 전체 양적인 질적인 부분의 확대는 계속되고 여기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 라인에서 이제 유방암 관련되는 허셉틴, 그 다음에 이제 혈액암 쪽에 이제 그 트룩시마,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아바스틴 관련되는 대장암 쪽에 이제 베그젤마. 이렇게 이제 항암 라인에서 바이오시밀러도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졸레어 관련되는 부분, 옴니클로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퍼스트 무브에 대한 복귀가 오랜만에 이제 다시 좀 되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성장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키트루다 관련되는 기사들이 계속 많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주에 이제 14일 날뭐 나왔던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매입 올해만 들어서 지금 이제 2,250억 정도 규모의 취득인데요. 이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박스권 부분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에 주주가치 제고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기대감을 온전히 좀 반영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수급 이슈가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달 이후에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5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20만 원대를 벗어나야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서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는데, 자, 이번 주에는 결국 이제 다시 21선 이평으로 복귀하는 흐름. 그러니까 18만 5천원을 잡아야 이제 19만원 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는 가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에서 양봉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예,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